안녕하십니까. 토종 쉰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자, 엄손, 이번 영상은 우리 초보자분들 차수국을 재배하려니까 아 겨울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 삽목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두 가지 딱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삽목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삽목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 교육대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자, 그 중 한 가지 바로 큰 화분을 쓰세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화분에서 휘무지 지금 보이시죠? 얘네들 가지가 생기면 꺾이기만 하면 계속 땅에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보 아니면 다 하죠. 2주 정도면 여러분들이 명목 만들기 성공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걸 중점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은 다 지금 휘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이 생산되면 여러분들 판매 잘 못하시면 제가 전량 또 수매해 드리죠. 특히 입생산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전량 수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겨울에 왜 키워요? 제가 화분에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겨울 되기 전에 모주로 다 판매가 되죠. 여러분들이 겨울에 왜 가지고 잡고 있으려고 노력합니까? 겨울에는 가지고 있지 않고 겨울 되기 전에 다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분으로 키우는 이유 바로 작은 묘목으로 시작해서 지금 3개월, 4개월 돼도 이만큼 벌써 풍성해졌죠. 거기다 여러분들 이만큼 풍성해졌다는 건 가지치기, 즉 삽수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그 자른 가지로 뭘 하겠습니까? 묘목 만들기 하는 거죠. 삽목. 삽목 묘목 만들기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 지금 몇 번 잘렸겠습니까? 적어도 세 번은 저희가 잘랐습니다. 그러면 삽목, 묘목을 몇 개나 만들었겠습니까? 자, 대부분 묘목은 봄에 심어두고 가을에 또는 그 후년 이렇게 나가죠. 1년, 12달, 13달, 14달 이렇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차수국은 1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받은 대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6번, 7번, 8번 그만큼 회전율이 많다는 거죠. 카페 차려놨는데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시켜두고 손님이 하루 종일 앉아있다. 돈이 되겠습니까? 회전율이 없죠. 자, 어디든 회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차수국 여러분들 묘목 만들기 그리고 잎생산, 특히 잎생산 제가 모주 10개로 여러분들이 빠른 번식 그리고 잎생산으로 고수익 창출. 내가 재주가 없어서 잘 못 팔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전량 보내주십시오. 자, 차수국은 저희들이 전량 잎생산 수매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잎생산 수매하는 곳은 한국잎업약용수협회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수국 잎을 생산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또 새롭게 준비하는 약초, 약용수, 씨앗 공급해드립니다.
그 공급받은 걸로 항상 남들보다 선두에서 선구자가 되십시오. 고수익 창출 함께 해주실 우리 임업인, 농업인, 귀농인 여러분들, 특히 도시임업인, 이번 주 토요일 7월 20일 김포에서 저희 한국임업약용수협회 차수국 그리고 토종 약초 야생화 재배 교육이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자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회원 가입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